이윤석 대감도 무서운 척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 서울 대공원에서 이렇게 커플이 올라갔다가 뭘 당기면 쑥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거. 예, 그렇죠. 예. 그건 좀 무섭습니다. 근데 이윤석 씨가 그걸 타고 와서 카메라가 이제 찍고 있으니까 자, 내리자마자 자, 어떻습니까? 하니까 뭐 정말 뭐 무섭다 막 정말 재밌네요. 우리 카메라가 딱 테이프 깔겠습니다 하자마자 거기서 이렇게 그냥 쓰러지셨어요. 진짜? 예. 저한테 죽으신 겁니다. 하도 이제는 그 네티즌분들이 예리하십니다. 예. 무섭지 않은데 무서운 척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뒷얘기가 많기 때문에 카메라가 꺼진 후에 이윤석이 정말 기절할 정도로 무서웠다라는 소문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기절한 척 한 거죠. 참 삶의 방식 웃깁니다.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이합니다. 삶의 방식 웃깁니다. 저는 웃기지는 못해도 방송을 굉장히 진지하게 임합니다. 생각을 하고 배우고 싶은 고민을 합니다. 아니 알겠어요. 그러면 두 분은 지금 나타나 무서운 게 없는데 그럼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 쥐가 무섭습니다. 쥐? 쥐? 예. 쥐? 징그럽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쥐영우 씨? 쥐가 뭐 그런 거,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이건 뭐 벌레 아마 편집될 겁니다만은 저는 그 참 사는 것이 무섭다는 생각이 왜 편집이 됩니까? 아니, 편집은 안 되는데 배경음악이 바뀝니다. 저는 책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시간이 나면 책만 보고 있습니다. 그 저분이 여자친구가 없는 이유는 사람이 좀 외출도 하고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도 갖고 특히 이휘재 씨랑 같이 다니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 은퇴했다니까요. 저도 정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진짜로? 제가 지상으로 올라갔지만 이휘재 씨 정보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지요. 멋져 계신. 저기 좀 이제는 이대감이 저렇게 정색을 해도 못 믿겠습니다. 우리 둘이는 사실 만나면 되게 서로 위험해합니다. 서로 기피합니다. 서로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레지스탕스 생활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도 저는 결혼했습니다. 정말 나야 뭐 농담으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기 백승준한테 뭐가 무섭습니까? 네, 저는 쥐가 무섭다고 하신 거에 너무나 동감하는데요. 그렇죠. 예. 쥐에 왜냐면 이유가 있으십니까, 주영훈 씨? 아, 더럽기도 하고요, 균도 많고 뭔가 일단 눈빛도 무섭습니다. 이렇게 그 찍찍대는 소리도 싫고. 네, 저는 어렸을 때 쥐에게 물려봤습니다. 그 정말 예쁜 생쥐가 마당에 있었는데 아마 쥐약을 먹고 힘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저는 그게 쥔 줄도 모르고 이렇게 강아지처럼 이리 와 했는데 여기를 꽉 물어서요. 이가 손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올렸는데 쥐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무섭다. 저는 쥐보다 배순재 아나운서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부터 쥐가 싫었습니다. 네. 저는 이게 방송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퀴벌레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발 많은 거, 발 많은 거. 왜냐면 이거 제가 초등학교 때 이거 다락방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바퀴벌레 한 마리가 천장에서 쭉쭉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제 미간 사이 이게 딱 떨어졌습니다. 난 너무 놀라서 이러는데 우리 누나가 있습니다. 바퀴벌레네? 하고 딱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 눈앞에서 바퀴벌레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퀴벌레가 너무 무섭습니다. 누나를 무서워해. 저는 무섭습니다. 딱딴데 누나를 무서워해. 근데 저 쥐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그 요즘에는 저 햄스터가 많이 그 햄스터 키우는 집이 많아서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 햄스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 집을 비우고 아이들이 이렇게 햄스터를 풀어놓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면은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전화를 했답니다. 야, 우리 집에 흰쥐가 있다, 흰쥐가. 빨리 잡아야 되지 않니? 와, 이건 진짜 아니다. 니네한테 보자. 옛날부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같이 방송을 해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표정이 이 얘기를 하면서 아차 싶으면 코코롱 벌렁거리면서 어떻게 된 표정으로 니네 생쥐인데? 생쥐인데? 본인이 마음을 준비하십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너무 딱합니다. 전 주영우 씨가 제일 무섭습니다. 날들이 너무 잘한다.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찾는 말을 통해 10대와 30대 이상의 서로 다른 관심사를 이해하고 세대 간의 격차를 좁혀보는 시간. 세대별 찾는 말입니다. 세대별 찾는 말. 어떤 말을 입력했을 때 10대 또는 30대 이상의 관심사를 순위로 알아보고 그 순위를 퀴즈로 맞춰보는 시간. 이 관심 순위는 일주일 동안 약 6천만 건의 검색 서비스 이용 수치를 바탕으로 합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말을 많이 관심을 가졌는지 세대별 찾는 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대감님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죠. 찾는 말 어떤 거 뭐 좀 결혼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그 뭐 산부인과적인 거라든가 뭐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또 가기 시작하면서 뭐 환경 호르몬이 아이 건강을 해친다든가 아무래도 뭐 여성 또. 호르몬에 뭐 어떻게 된다든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갑자기 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세대별 찾는 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신혼부부 43%가 결혼 비용 중 가장 큰 거품으로 폐물과 예단을 꼽았다고 합니다. 낭비죠. 자, 이번에는 폐물의 폐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죠. 10대와 30대 이상의 찾는 말 결과 함께 보겠습니다. 페리스 힐튼? 페리스 힐튼과 패트 김씨가 맞붙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패트 김씨가 이기죠. 여러분 혹시 패티 김씨의 노래 중에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나요? 예.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예. 사랑할수록 깊어져가는 표정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혹시 예전에 가수였습니까? 표정 딴 데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울고 싶어라 아 나는 저도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혹시 그대 없인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없이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맞나요? 아, 맞습니다. 그 부분 또 본인이 또 노래하면서 이렇게 밑밥을 다. 아니 왜 해마다 이게 본인 노래를 하십니까? 다음 세대별 찾아볼까요? 문제입니까? 이번엔 문제입니다. 이거 요 정권 자기가 노래하려고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최근 한국을 방문한 일본 총리 부인 아케 여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국어 교과서를 술술 읽는 바람에 한국의 정 그리고 특별한 한국 사랑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술술의 술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죠. 술. 술병. 술. 술. 여러분은 10대들의 찾는 말 결과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30대 이상의 찾는 말 결과 보여주세요. 술 긴장하셨죠? 딱 술 해장은 없네요. 그렇다면 10대들은 이 술과 관련해서 어떤 찾는 말을 찾았을까요? 전윤근 씨. 방송 분량을 생각하세요. 아 그래요? 그럼 아 그러면 정답 얘기하면 안 돼요? 못 생각했는데요. 술래잡기. 에이 그거 10대 모르죠. 전윤근 씨 정답입니다. 아 이 코너 끝난 겁니까? 오. 자, 10대들의 찾는 말 결과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아마 이 개그 코너에 아마 이런 게 있어서 1위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3위에도 술래잡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맛박이라는 개그 콘서트 그 그렇죠. BGM으로 나오는 노래죠.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아, 그게 그 노래예요? 예, 그, 네, 이 원래 잘하세요. 곡은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이라는 곡인데요. 혹시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아니 이거 왜 자꾸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좀 드세요. 그 다음 아십니까? 몰라요. 처음부터 해보세요. 시작.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말타기 망가기 놀다 보면 하루가 너무나 짧아. 아, 저 국가로 볼 때 음감이 없습니까? 뭐 이게 썩 좋은 표현이 아니 지금 냉정하시군요. 저기 저 그 중에서 그 말뚝박기 해보셨습니까? 어제 해봤습니다. 아주 최근에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최근에 말뚝박기를 했다고? 아니, 제가 뉴스 나세요? 프로그램을 할 때요, 야유회를 갑니다. 근데 같이 공원에를 놀러를 갔었는데요. 기자분들, 그리고 저. 기자분들과 말뚝박기를. 말뚝박기를 합니까? 야유회 가면. 그럼 앞으로 저도 그냥 기자분들 이렇게 만나면, 아유, 언제 한번 말뚝박기 한번 했지. 그게 낫겠네. 네, 공원에서 했으면. 그럼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기자들 중에도 요즘에 여기자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아, 예. 그렇죠. 같이 하곤 합니다. 고무줄도 합니까? 고무줄 놀이는 안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했죠.